은호지구 산책로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더라고요. 누군가가 집을 가져다 놓은 듯해요. 아직은 사람 손을 익숙치 않은지 약간 무서워하는 듯 했고요. 새로 이제 한국에 적응을 잘한 것 같고요.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인분들 한 분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.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. 한국은 지금 완연한 가을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매일매일 너무나 행복합니다.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계속 연구 중이고요. 오늘은 집 근처에 있는 하우스라는 한옥 카페 비슷한 곳에 가보았어요. 거의 1년 반 만에 방문하는 곳이고요. 메뉴는 거의 똑같았는데 인테리어가 조금 더 달라진 듯해요. 그리고 여전히 항상 붐비고 계절에 따라서 테마별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까망아, 인테리어에 맞고요. 이번에는 할로윈이 가까워져서 이제 할로윈으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하우스의 대표 메뉴인 망고 스무디를 오늘 먹었습니다. 달달한 게 맛있고요. 날씨가 좋아서인지 정말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에요.